김한중 기자입니다. 아, 오늘 만나고 있는 닛산 패스트파인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포드 익스플로러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SUV라고 해도 당연히 이렇게 빠른 차가 최고죠. 제가 훨씬 먼저 도착했잖아요. 오 지금 늦은 것 같아? 5km도 너무 재밌어갖고 구덩이가 유만한데 한 사람이 막 빠질 정도로 깊은데 막 다니더라고요. 오, 대단한데요? 오바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야, 이게 그래도 꽤 오프로더 느낌이 나긴 난다. 야. 네. 근데 좀 촌빨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얘가 좀 너무 별로잖아요. 뭐가 별로야? 멋있지. 이게 뭔가 없어 보이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없어? 얘 보면은 딱 이게 각져 갖고 유행을 안 타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독특해 갖고. 아니, 근데 왜 페이스리프트를 했어? 유행을 안 타요. 약간 이 디테일. 아니 얼마 전에 완전 바뀌었구만. 프론트 완전 바뀌었네. 아 얘 뭐 구형 소렌토 같이 생겨갖고. 아니 무슨 소렌토는. 야 잠깐만, 소렌토는 얘가 소렌토야. 지금 봐봐. 아, 이거 이 라인이 이게 구형 이게 소렌토 라인이야. 소렌토 라인. 아유 구형 산타페처럼 생겨갖고. 그러니까, 얘는 산타페. 왜? 예, 구형 산타페랑 이 실루엣이 너무 똑같아서 되게 유행 타는 디자인이죠. 이미 옛날 차. V 모션도 안 들어갔네요. 나온지 오래돼서. 아 이거 딱 V잖아. V모션. V모션 하면 이렇게 두꺼워져. 진짜 얜 V자가 아니네. V잖아, 이거 딱 V야. 에이, 네모죠, 네모. 네모. 아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참나 얘가 타이탄 내에서 딱 그 영감을 얻은 그런 디자인이라니까. 에이. SUV지만 트럭의 느낌도 나고. 이 차는 내가 보여줄 게 많아요. 와봐, 와봐. 예. 일단 타, 일단 타. 아 별로 타고 싶지 않게 아, 생겼는데. 아니, 근데 그거 말만 안 내. 이거 보면은 이 차는 그 실내에서 에이. 딱 짜임새가 쫙 있잖아. 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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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어, 이거 되게 옛날 느낌인데요? 꽉 찬 느낌 나고. 야, 좀 동의 좀 해줘. 좀 동의도 좀 해주고. 좀 이따가 저 차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얘기 깔지 몰라, 내가. 이 핸들이나 이런 거 보면 승용차 느낌으로. 얘는 SUV 느낌이 최대한 안 나게 만든 것 같아. 이런 것도 G37 느낌 쫙 나고. 이런 것도 딱.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너무 버튼이 뭔가 짜친 느낌. 좀 짜잘하지. 네. 좀 여기 불이 또 안 보인다. 되게 이거, 결정적으로 여기 아, 불 켜지는 게 있어요. 아, 이러고 이러고 네. 보면 보이는데 네, 맞춰야 되네. 이러고 보면 안 보여. 그쵸, 어쨌든 그쵸. 있으면 좋아.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너무 다 영어네요. 미국에 파는 차잖아. 당연히 아,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차는 한글이냐? 이게 뜻이 뭐예요? 스테토스? 아, 창피해 진짜. 모르겠어요. 스테이터스예요? 스테이터스. 현재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영어 강좌 시간도 아니고 지금 무슨. 알겠습니다. 그럼 데스트는 뭐야? 데스티네이션. 그치,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이 이쪽에 딱 뭉쳐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뭐 오디오나 세팅 같은 걸로 쫙 뭉쳐져 있고. 그래서 구분이 쫙쫙 돼 있고 오디오 여기 그 통 그 공조장치. 공조장치 여기 뭐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쫙쫙쫙 돼 있는 거지. 예, 쓰기는 예, 쓰기는 편하네. 예. 이해하기 되게 쉽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게 이게 이런 게 있다고. 확실히 어라운드 뷰는 닛산이 최초고 예,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최초고 제일 먼저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막히는 길을 가도 이렇게 아, 그 조심하세요. 어려운 조심하세요. 길을 가도 예. 이걸로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보면 여기다가
궁.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네.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 여기 이것만 보지 마세요. 이 주변을 직접 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계기판이 뭔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심플하지. 특이하면서 저 산티나? 저 트립은 좀 그렇다. 아, 이 버튼들? 버튼도 그렇고요. 굳이 직관적이잖아. 이렇게 직관적인 건 얼마나 좋아. 네. 이런 거는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어야죠. 트립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런 차가 어딨어? 있죠. 요즘에 다 이 그런 거 이런 데 붙어있지 네. 않나? 아, 나 진짜 옛날 사람이야. 인정. 근데 확실히 베이지색으로 실내 꾸민 거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잘 짜여진 느낌도 네. 들고 이런 것도 되게 신뢰가 딱 가잖아 차가. 뭔가 이렇게 어 이거 단차도 없고 이건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뭐야 이거 손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수동으로 해야 돼. 네. 근데 이건 또 자동이야. 이렇게 자동으로 아. 한다고. 얼마나 실용적이야. 손에 닿는 건 손으로, 손에 안 닿는 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이거 겁나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젖히면 네. 우와. 아 얘는 앞뒤 조절이 되는구나. 그치. 그러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얼마나 좋아. 딱 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올라와요. 아하. 오 뒤로 와 뒤로 와 들어와. 아하 이런 식이구나. 그치. 헤드레스트도 아. 이렇게 올리게끔 돼 있단 말이야. 이거 헤드레스트 안 올리면 못 앉게. 안전을 아. 위해서 딱. 얼마나 좋아. 확실히 네, 머리 공간은 얘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 공간도 괜찮고. 근데 얘는 2열이 없는 차인 거죠? 이러고 타는 거죠? 3열 타려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뒤로 당겨봐야죠. 당겨봐야지. 괜찮아. 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다니까. 네. 이 3열이 탈만해. 그러니까, 어우, 훌륭해. 이거 깜짝 놀랐어.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 네. 공중장치가 여기서 나와. 바람이 옆구리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 이게. 근데 이거 들어왔다 나갔다는 예, 되게 편하네요. 어 편해. 양쪽으로 다 드나들 수 있고 신경 많이 썼더라고. 이게 만약에 근데 2열도 한번 앉아봐야죠. 지금 2열 아, 앞... 이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2열 아이고 2열 가보자. 뒤로 좀 더 와보세요. 네. 아니야 난 지금 편해. 아, 지금 괜찮아요? 어 편해 편해. 아, 완전히 편하다까지는 아닌데 네. 젖혀야지 편하지. 예, 더 젖혀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면 편해. 뒷좌석이 괜찮네요. 그 머리 공간도 예,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게다가 이게 루프가 이렇게 그 유리 루프로 되면서 조금 더 머리 공간이 더 생긴 것 같아. 그게 괜찮아. 이게 하늘이 보이고 말고를 떠나서 많이 들어. 많이 들어. 괜찮은 실내라고. 그치? 네.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7명 타도 훌륭한. 게다가 타이어도 여기 막 브리지스톤 딱. 아 브리지스톤. 이거는 제가 졌네요. 잠깐만 거기 있어봐.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 아 참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촌스러워 진짜. 딱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거 봐.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딱 가만 있어. 아하. 아 고장 난 거죠 지금? 아니야 딱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싸 우퍼 아. 서브 우퍼 시스템 아. 딱 보스 스페어가 없네요. 스페어 타이어? 네. 아 스페어 타이어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밑에 있네. 있어요? 그럼 SUV는 오. 스페어 타이어가 기본이야. 없으면 안 돼. 그러게요. SUV인데 근데 스페어 타이어 꺼내려면 쉽진 않겠다. 네. 꺼내려면 오씨 어 이거 뭐? 와 이거 뭐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뭔가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네. 꺼내려면 한나절이겠는데? 네.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꺼내보죠. 어, 언젠간. 네 언젠간. 이거 먼저 붙여야지. 당기고 뭐 그냥 젖히는 건데 아. 원터치 딱. 이게 무슨 원터치예요? 풀플랫 한 번에 빡! 3터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저기 물건을 아, 풀플랫으로 이렇게 실을 수 있다. 2열까지 풀플랫이 되니 이 정도 급의 SUV는 네. 어, 이 정도는 네. 돼야지. 자 그러면 저 약간 낡은 저 차를 한번 보러 갈까?
이 그릴 봐요. 요즘 막 모하비 페이스 리포트도 막 따라하고 막 이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아 모하비가 이걸 따라했다? 네, 거의 좀 비슷하게 그릴에 평 원래 평면 그릴이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뚱뚱. 예. 근데 그건 레인지로버 따라한 것 같은데. 원래 얘네들 랜드로버. 예. 그 다지 친구야? 예. 같은 밥을 먹던 포드하고 살... 랜드로버가? 예. 그럼요. 그래? 예. 아무튼 그 살을 부딪히면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뭐 외관이야 뭐 자기 마음이죠. 예. 근데 저는 얘는 딱 유행을 안 타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디테일을 다 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멋인 거야? 이렇게 막 틈나고 이런 거? 그럼요. 이거 밑에 다 이렇게 패킹 돼갖고 물 안 들어가요 세차해서. 아 세차해도 예. 오 3D 같아. 오 CG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이런 거는 되게 소소한 거고요. 오 이렇게. 어 망가졌다. 아니야 이게 조립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다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는 가장 중요한 게 실용성인 것 실용성, 같아요. 네, 조립, 다른 거 조립 예. 정비성 예. 이런 와이퍼 갈아 끼울 때 하기 편하게. 예, 너네 혼자 잘 해라. 예. 자 얘도 뭐 이런 건 자동인데. 뭐야 언제 열리는 거야 이거? 예. 아니 이게 뭐야? 비슷하게 열려요. 속도는 비슷해요. 아니 잠깐만 이건 왜 이래? 이거 질감이 이게 영 요거 같네. 똑같이 생겼네. 실용주의죠. 야, 실용주의.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 이상하게 안 어울린다 했어. 이게 실내에 붙일 스위치가 아니었어 이게. 괜찮습니다. 그 대신 얘는 이제 원터치 3열 접혀. 어 진짜 와. 그다음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여자친구가 담소를 나누고. 네. 보셨어요? 담소를 나누고 이제 오랜만에 눕는군 이런 거 그게 하는 거죠. 뭐야? 그리고 완전... 뭐 보시면은 딱 누르면은 오. 이제 얘가 지가 막 움직이잖아요. 오. 원더풀.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오, 원더풀. 네. 또 세우려면 이렇게 되고. 오, 패스 쉬운데? 파인더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야, 이 헤드레스트 자체는 좀 없어 보인다. 이거 뒷받침 예, 같아. 뒷받침 같은 게 달려 있어. 인정. 뒤에 한번 네, 타보시죠. 타보자. 저는 솔직히 패스파인더 방식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열리는데? 한번 하고 한번 더 하세요. 한번 더? 네. 더 세게 위로 올리세요. 아니 누르지 말고 위로 올리라고? 네. 이쪽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됩니다. 네, 이렇게 아하, 해서 한번 타보세요. 아하. 간이 헤드레스트가 있습니다. 머리 한번 지대보세요. 지대? 지 어느 나라 사투리야 저건? 아니 헤드레스트 빼고 지대보세요. 자꾸 지대래. 기대보세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기댈 순 없지. 아, 그러네. 예.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불편해. 네. 올려야 되고 이 뒤가 막혀 있어요. 헤드레스트에 닿기 전에 머리가 천장에 닿아요. 지금 머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천장에 이미 닿아 있지. 뒤천장이 여기가 닿네. 예. 아니 그래도 헤드레스트는 펴야 돼. 펴야지 맞겠네. 안 그러면 뒤통수만 딱 맞고 예, 그냥 뒤로 딱 겹기지. 비슷한 공간인데 아까 거긴 여기 유리가 있어서 예. 훨씬 개방감이 있었는데 얘는 답답한 느낌이 되게 드네. 그쵸. 유리가 여기 없고 에어컨 토치구 여기 없고 여기 있네. 에어컨 토치구가 여기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면 좀 짱나겠는데? 근데 그 대신 얘는 그러니까 2열이 앞뒤로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앉으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무릎 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니고 뭐 아까 패스파인더보다는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앞뒤로 움직여죠? 안 움직여죠? 안 움직여져요. 그럼 예. 안 움직이면 안 되지. 왜 안 움직여죠? 이 차의 콘셉트입니다. 아 콘셉트구나. 예. 그렇군. 그래도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3열을 이렇게 괜찮은 차는 별로 없잖아요. 쓸모 있게 예. 3열 만든 차가 별로 없는데. 예. 오히려 저... 여기 3명 앉는 것보다 뒤에 2명 앉는 게 훨씬 더 편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 예. 이게 3열까지 있다는 게 진짜 이 두 차의 진짜 큰 장점이네. 사람 많이 탈 수 있는. 그리고 들락날락 타고 내리기도 좀 편하겠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패스파인더가 더 3열 타고 내리는 시스템은 더 좋은 것 같고. 예. 얘는 그치. 약간 이게 뭔가 야, 무서운 불안해. 무서워. 예. 이게
팍 제껴지는 이게 좀 무섭기 때문에. 근데 공간 자체도 넓긴 한데, 근데 좀 무섭긴 무섭네. 그리고 요 상태로 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 요게 확 제껴질 수 있어서, 요 상태로 타면 절대 안 된다고. 그쵸. 저기, 2열. 2열 괜찮지 않아요? 괜찮긴 하네. 온도 조절도 되고, 예. 양도 조절되고. 그리고 여기 USB, USB 두 개나 되고, 예. 싸울, 200V도 예. 있어. 그쵸. 한국에 오려고 또 230V로 바꿔놨네. 야,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실용성이. 실용적이네.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이런 거 소재 그렇게 막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필요한 거 딱 쓰고. 정말 미국 차구나. 예. 예. 근데 아까 말한 이게 대로 나는 아, 맞다. 수납공간인 줄 알았더니 컵홀더야. 컵홀더. 컵홀더에 고무줄이 밴드로, 있어. 예. 야, 꼼꼼하다. 밴드로 해서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게. 예. 이야, 좋은데? 이런 거 좋네. 그쵸. 어, 이거 안전벨트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안전벨트에 에어백이 있죠. 오! 예. 오. 안전벨트에 에어백이 달려 있어? 예. 좀 특이하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사고 나면 이게 부풀러 오르는 거죠. 그래? 네. 그럼 두 배로 더 아픈 거 아니야? 빵! 이래갖고. 아니야, 아니야. 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냐면은 완전 생 선이면은 이게 하면서 흉부가 이렇게 압박이 심해갖고 이제 골절이나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만큼 완화시켜줘갖고 쿠션이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렇죠. 사람 많이 타고 이런 짐 많이 싣고 이런 사람한테는 꽤 쓸만한 차겠다. 그렇죠. 그래? 달리는 느낌은 조금 부족할 것도 같은데. 변속기가 제일 아쉽죠. 예. 그래? 예. 이 차에 근데 저 차도 마찬가지. 저 차는 CVT가 예, CVT는 괜찮아. CVT는 그건 근데 얘도 그냥 6단인데 이렇게 변속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 변속 충격이 좀 있고 약간 딜레이 좀 생기고 그런 거가 좀 예, 있을 거야. 이건 한번 예, 타보면서 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우 껌껌해. 어우 좋다. 아니 왜 이렇게 껌껌한 거야? 남자는 블랙이죠. 아, 그러냐? 예. 오, 씨, 뭐, 가죽들이 좀 이상해. 가죽들이 오이를 먹인 것 같은 가죽이야. 인정. 괜찮아. 어차피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굳이 가죽 비싼 돈 안 들여도 나머지 거에 돈을 쓰면 되는 거죠. 하긴 뭐, 그렇지. 어우, 이거 뭐 이런 건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야, 소니 이건 뭐냐? 얘네 포드는 원래 오디오가 소니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뭐 무슨 자랑이라고 소니 쓴 게 자랑이야? 원래는 자랑이었었죠. 크렐. 아. 크렐 오디오도 그 뭐 헤드 유닛이나 앰프는 뭐 모비스에서 만든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소니가 한 게 훨씬 낫지. 이게 모비스 헤드폰 같은 거 쓰겠어? 내가 사실 이 차 처음 타보는 게 아니고 오디오는 들어봤어. 겁나 좋아. 겁나 좋은데 시승 담당자가 오디오를 안 넣어놔서 그걸 사람들이 들어볼 수가 없네. 차에서 오디오가 얼마나 중요한데. 참 안타깝다. 근데 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건 단차 그냥 단차도 아니고 그냥 아예 높이를 맞출 생각조차 안 했네. 그쵸. 이 정도는 대세의 지장이 없다. 왜 높이를 왜 맞추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예. 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예.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 그 정도는 아니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양쪽이 맞지가 않아. 아무튼 이 단차는 정말 놀라운 단차인데? 많이 들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네? 그럼요. 와, 저 차는 짱이다. 없어요? 저 차는 어댑티브가 아니지.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노말 아, 크루즈 컨트롤. 진짜 옛날 차네. 아니, 아, 쟤는 수동 변속도 안 되잖아요. 쟤는 CVT니까. 예, 그래도 닛산 요즘 다 수동 CVT여도 수동 느낌 나게 하잖아요. 수동 기능이 뭐가 없나? 없어요, 없어요. 아, 쟤 없어? 예, 얘는 그래도 이렇게 스틱으로 하는 건 아니어도 페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어, 페들 시프트도 예, 있네? 그쵸. 오, 씨, 이거 좋은데? 아, 300마력짜리 차인데 수동 변속이 안 된다는 게. 300마력이나 된단 말이야? 그럼요. 오. 270, 270. 2.4 아니야, 2.4? 2.3이요. 2.3. 예. 어, 2.3인데 270마력이나 되는 거야? 그쵸. 괜찮네. 약간, 예. 대신에 토크가 좀 낮지? 토크도 좋죠. 일단, 3.5 V6보다는 좋죠, 토크가. 근데 뭐 실내에서 저는 이게 너무 버튼이 너무 많고 에 버튼 이게 다 뭐야 잠깐만 짜쳐갖고 네, 이거 잠깐만 온도는 여기 있고 네. 에어컨 끄는 거 어떻게 해? 에어컨 끄는 거요? 어 이거를 끝까지 누르면 꺼지지 않을까요? 어, 안 꺼지나? 꺼지잖아. 어 이거 꺼졌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 밑에 있네요.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밑에가 어딨어? 이거네. 이거? 아, 이거 끄는 거 정말 어렵다. 와, 씨, 세상에. 어, 이걸 눌러야 된다. 클라이밋을 누를 줄은 난 상상도 못했다. 클라이밋이 뭐야 도대체? 오프, 온오프 버튼이잖아. 이건 진짜 아 정말 창조적이다. 근데 얘도 이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얘는 후방밖에 안 되나? 얘 아, 전방, 지금 전방이야. 전방. 전방이죠. 아 전방 카메라고. 아 잠깐 전방인데 네, 전방 맞아. 중에 아까 보니까 전방에 네. 요 대각선까지 보일 때가 있더라고. 카메라를 또 누르면 되나? 어 대각선까지 아, 나왔어. 하나를 네, 이렇게 조정을 예, 예.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가장자리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예. 하는 거겠지만 후진할 때는 후진할 때는 그냥 뒤만 나오 뒤도 세 단계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어? 오 어? 오 와 난해하다 이게 왜 필요한 걸까? 어? 뒤도 세 단계인데 와 이 각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 각이 우와. 바뀌네 좋네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건가? 왠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얘는 어. 오프로드까지 염두를 한 거니까 아 오프로드 예, 예. 그 아, 험로에서 막 옆에 막 나무 있고 돌 아, 있고 막 이게 예,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정작 필요한 건 어라운드 뷰인데 어라운드 뷰가 있었으면은 없나? 옆? 아 없나 봐요 여기 카메라가 없잖아 네.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왜 있는 거야? 선을 빼라고 있는 거죠. 아 선을 빼는 거구나. 안에 그렇죠. 뭐 폰이나 뭐 그런 네. 게 있으면 선을 빼서 네. 어디다 꽂아야 될 때 또 아. 이쪽으로 낸 것도 이렇게 빼서 여기로 넣어라. 아 이런 거죠. 여기로 빼면은 놀 자리가 없으니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 네. 오프로드 갈 때는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 머드. 야, 이거 뭐 약간 랜드로버 같기도 하고 그러네. 랜드로버랑 똑같아요. 어. 그리고 얘 그 터레인 그 랜드로버의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이 차에 들어 있어요. 아 그래? 예. 네. 그러니까 동거를 잠깐이라마 했던 게 얘 익스플로러 입장에서는 확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블 그래스 모드로 했어. 여기를 가시네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면 오. 어 이런 업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야? 어 선배 여기는 빠질 것 같은데. 오어어오 야 우리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야? 이걸 오오오오 살짝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오오 괜찮은데 오오 괜찮네. 오, 재밌다. 오, 원하는 데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 우후. 우후. 어, 잠깐만. 이건 만만치 않은데? 이 정도의 홈은, 오, 이건, 오, 오, 이건, 오, 이거 잘못하면 빠지겠어. 빠졌어요. 어 빠졌네요. 네 사륜구동 기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간신히 뺐네요. 이게 굉장한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아 험로를 가도 어디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건 심하게 아 이런 길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잡소리 하나 없이 이렇게 통과를 하네요. 대단한데요. 오프로드 주행할 때 느낌은 뭐 당연히 참 진입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아 이 정도는 올라가네요. 뭐 일단 못 가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이차가 오프로드 성향의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온로드 성향이 더 강한 자동차일 텐데 오프로드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이 달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온로드에서 느끼는 것도 아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예요. 락을 하지 않고 오토 모드로 해서 주행할 때 보면 전륜의 몇 프로, 후륜의 몇 프로 전달이 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네요. 전륜의 지금 80%, 후륜의 20% 이렇게 가고 있죠. 빵에서 전륜에 얼만큼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고 비율로만 보여주고 있어서 항상 전륜이 100으로 차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그래픽을 볼 때는 포드 익스플로러 쪽이 조금 더 그래프가 좋네요. 아 좋아요. 정말 고속에서 안정되게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되고 특히 변속기가 굉장히 원하는 만큼의 비율로 변속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단 변속기는 뭐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뭔가 이렇게 차가 변속하면서 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차가 지나치게 안 나간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5리터 이상 되는 자동차에서 CVT를 달면 차가 안 나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죠. 힘이 부족하지 않아서 달리는 느낌이 항상 즐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오니까 차의 진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네요. 재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매끄러운 그런 주행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감각이라는 것이 이 차를 수식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SUV라는 특성에는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보통의 SUV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디젤의 겔겔거리는 사운드, 그리고 뭔가 덜컹거리는 그런 잔 흔들림, 그리고 SUV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냄새? 잡소리? 뭐 불편함? 투박하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 그런데 이 차 패스파인더는 완전히 달라요. 패스파인더는 완전히 세련된 그런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가 세단에서 많이 가져왔죠. 핸들도 세단에서 가져왔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기판에 저 액정 디스플레이가 멀리 있어서 초점을 그렇게 많이 옮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가솔린의 가속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G37이나 G35 같은 걸 몰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엔진이 정말 굉장하거든요. VQ 엔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뿜어내고요. 부드러운 회전 같은 느낌, 그리고 쉽게 RPM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 이 차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이죠. 네, 지금 오프로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완전 험로는 아니고요. 웅덩이 있고 이런 좀 약간 거친 그런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 이 정도는 가뿐하네요. 지금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제가 알기로는 이 차의 그런 그 진입각하고 진출각 이런 게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이 정도의 웅덩이를 그냥 쉽게 지나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구가 높고 휠도 20인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길은 별다른 문제 없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길은 안 가요. 사람들이 누가 이 비싼 차 몇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차를 사서 이런 길을 다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길을 달리더라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 안심을 주는 게 바로 이 차의 매력인 거죠.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 일명 락투락이라고 하죠. 락투락이 한 3.0이에요. 세 바퀴 돌아갑니다. 그만큼 이런 오프로드 주행에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깊이 파인 웅덩이나 튀어나온 돌이나 이런 불규칙한 도로를 달릴 때 이렇게 차에 미동이 있을 거, 거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은 이게 안정된 주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돌려도 실제로 바퀴가 움직이는 거는 요만큼 되게 조금 움직이는 거죠. 오프로드까지 염두를 했기 때문에 노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스티어링이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풋레스트 발 놓는 자리가 너무 좁아요.
보통 이렇게 험로를 막 다닐 때는 왼발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의지할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왼발이라는 거죠. 오른발은 뭐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차랑. 이게 너무 좁아갖고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랜드로버와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부터 뭔가 SUV 기술이 훨씬 발달이 됐죠. 지형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죠. 진흙으로 된 바닥을 달린다거나 모래로 된 곳을 달린다거나 아니면 눈 덮인 길을 달린다거나 이럴 때 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이 달렸잖아요. 각 바퀴, 앞바퀴냐 뒷바퀴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좌 오른쪽 바퀴냐 왼쪽 바퀴냐에 따라서 네 바퀴의 힘을 이렇게 골고루 적재적소로 배분을 하면서 접지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와, 제가 지금 막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몸이. 저는 그렇게 몸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느낌이 그냥 재밌는 재밌는 느낌이 딱 드네요. 와. 네, 지금 오프로드 주행을 살짝 맛만 보고 온로드로 나왔습니다. 어떤 SUV를 사더라도 온로드 주행 비율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좋은 차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죠. 원래 익스플로러는 2.0 에코부스트 엔진하고 일반 자연흡기 엔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주력이 바뀐 거죠. 2.3 에코부스트와 3.5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3.5리터급 자연흡기 엔진이 훨씬 많이 팔렸죠. 가솔린 SUV이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도 뭐 조용하고 묵직하고 부드러워야 되죠. 그러니까 터보 엔진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에 대한 그런 요구가 더 많았습니다. 이 차급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기량 높은 자연흡기 엔진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거죠. 2.0 모델에는 사륜구동이 없었습니다. 3.5 모델에만 사륜구동이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3.5 판매량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2.3 에코부스트 모델이 나오면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정착이 됐죠. 그리고 주력이 바뀌다 보니까 포드 측에서도 2.3 모델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상당히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이 차는 한 2톤 정도 되잖아요. 정말 무거운 차인데도 가속 페달이 전혀 버거워하지 않아요. 2.0 에코부스트 때 느꼈던 그런 아쉬움, 쥐어짜는 듯한 부족함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파워트레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안전사양, 뭐 편의사양, 주행보조장치들이 대거 늘어났다는 거고요. 근데 파워트레인 바뀌었는데 저는 이 6단 변속기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샥샥샥샥 뭐 듀얼 클러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요즘에 나오는 변속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단화되면서 이 촘촘해지고 변속도 빠르고 부드러워지고 정말 좋아졌는데 얘는 아직 그 구형인 듯한 그런 6단 변속기가 아직 그대로 사용된 듯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스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 그나마 좀 엑셀 반응이나 RPM을 쭉 끌어올리면서 조금 더 재밌게 성능 변화가 좀 있다는 거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플로러에는 그냥 오히려 3.5 자연흡기 엔진이 V6 엔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6기통은 달려야죠, 이 정도 차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터보를 이용해서 뭔가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 이 차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 차의 특징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가장 이게 진짜 적나라하게 딱 이 차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운데 딱 속도계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RPM 볼 필요 없어. 그냥 여유 있게 차근차근 이 차의 성능을 즐겨,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아까 오프로드 달릴 때도 그랬는데
차체 거동이 너무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이 무거운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도 꽤 훌륭합니다. 앞뒤 좌우 배분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는 타이어 트레드 폭이 예, 255mm 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접지력도 한참 더 우수하고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힘도 강한 거죠. 저는 사실 판매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잘 팔리는 차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SUV 중에서는 그 폭스바겐 티구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그 정도로 가격 대비 이런 사양이나 상품성이나 이런 게 좋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두 차를 비교 시승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세련된 부분이라든지 온 가족 그리고 와이프도 운전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차 닛산 패스파인더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일탈이 필요하다, 뭔가 남들한테 보이는 뽀대도 중요하다 싶으면 남자라면 당연히 익스플로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의견이 아주 분분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준 기자였습니다. 전승용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걸린다. 우리 걸리면 또 포진 또 잡아줘야 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 차에는 없죠. 요즘은 뭐 유별난 장비도 아닌데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줘야 된다. 멈추는 크루즈,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가는 크루즈 컨트롤이 좋은데 말이죠. 껴들어야 되는데 이거. 졸려서 일단 꺼야겠다.